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승찬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다만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이 외롭고 보잘 것이 없다. 육도 윤회를 쉬지 못하고 매진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그 까닭에 삶과 죽음에 떠다니니 모두가 제멋대로 꾀를 부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참 처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보잘것없는 그 이유가 바로 딱 하나다라는 거죠.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 생각이 분별이고, 그 생각 분별, 이게 이제 망령된 것이다.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런 것이죠. 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괴롭고 외로운 인생이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초님 가르침은 무수히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렇게 딱 하나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 망상하기 때문에, 망령된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외롭고 초라하고 고통받고 서글프고 남들이 욕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돈이 있다 없으면 괴롭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이, 행복하다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 소리의 일을 듣고 나서는 막 괴로워 죽을 것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뭐 그건 또 양반이죠. 뭐 돈이 또 있었다가 없어지면 또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또 아주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처량하고 보잘것없고 이 곤궁하고 참 얼마나 초라한 신세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는 그 외부 조건에 휘둘리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정치인,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앞에서는 막 엄청난 힘을 쓰고, 막그 술술을 쓰면서 사람들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힘을 휘두르고, 겉으로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본인이 힘든 일, 조금 작은 힘든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 아기 동자 점집에 찾아가서, 그 아기, 어린 아이 동자가 그큰 정치인한테 반말로 힘내, 힘내, 괜찮아. 널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인하던 정치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정말 저렇지,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누구나 저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상처받을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몸은, 이 몸과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을 나로 삼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초라하게 살아왔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바스라지기 쉬운 그런 나약한 영혼으로, 나약한 정신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밀림과도 같거든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내가 세지 않으면 저 강한 사람들 앞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남들에게 지지 않을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미래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이 외롭고 보잘것 없이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인간의 내면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나약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절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큰 스님이 계시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 저명하시고 직위도 높은 직에 계시고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었는데 그래도 그 나이 어린 저를 스님이라고 의지하면서 와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정말 작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아, 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연세도 어느 정도 들으셨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도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더 힘든 점은 겉으로 당당한 척을 해야 되니까, 겉으로 내가 센 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고 그러면 나는 무너져 내릴 게 분명하니까 세상을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은 더 죽을 것처럼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분들도 보면 무슨 공황장애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뭐 댓글 하나, 욕설 하나에 상처받고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인연따라 누구나 이렇게 참 초라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건 허망한 망상으로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인 것으로 착각될 뿐이지,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게 나의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제까지고 육도윤회를 쉴 수가 없어요. 육도윤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매 순간 육도윤회가 경험되고 있어요. 욕심을 한껏 욕심을 부리면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욕심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탐심이 생겨나서 탐욕의 세상, 악귀지옥의 세상이 눈앞에 딱 연기합니다. 등장합니다. 뭐 배는 산더미만 한데, 산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주변에 먹을 것으로 널려 있지만 무엇이라도 하나 입에 넣으려고 하면 입에서 목구멍에서 불이 나서 쌀 한 톨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악귀지옥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내 생각을 고집하고 집착해서 남들과 막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꾸 있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 화내고 썩내면 거기서 바로 아수라지옥이 바로 눈앞에서 연기가 됩니다. 바로 내가 아수라지옥의 아수라 백작이 돼버려요. 또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이 분별망상이 진짜라고 여겨서 분별망상에 취해버리면 어리석음이 연기되어서 축생의 세계가 바로 연기해버립니다. 내가 바로 축생이 돼버려요. 곧장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마땅히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지옥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고요. 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상 세계가 눈앞에 곧장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간계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육도윤회가 반복되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육도윤회를 버리고 어디 딴 육도윤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본 적 있나요? 가본 사람이 있나요? 어디 딴 세상에 육도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죽고 사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죽고 나야지만 가는 곳이 육도윤회가 아닙니다. 윤회라는 말이 뭐예요?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 불교의 목적은 윤회를 끊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더니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으세요. 그거잖아요. 윤회에서 해탈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니까 윤회를 넘어섰어요. 즉 부처님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끝내버렸으니까 윤회의 고통, 끊임없는 괴로움의 반복을 끊어낸 거죠. 그런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윤회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생 세계에서는 윤회처럼 보이는 이 생사, 괴로움, 육도윤회, 이 탐진치, 삼독심, 선악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죠. 그럼 눈앞에서 생멸하는 이 육도윤회를 내버려 두고 죽고 나서 내가 지옥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지금 육도윤회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그 육도윤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맺은 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업은 과거에 지은 거거든요. 과거에 지어왔던 모든 행위, 말로 한 행위, 생각으로 한 행위, 몸으로 한 행위, 이 신구의 삼업으로 일으켰던 모든 행위, 행동들, 그것이 업이에요. 그 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거나 나중에 언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은 언제 지었습니까? 과거에 지었잖아요. 업은 과거에 지었고 이미 과거에 지은 업은 지나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업이라는 것도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업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본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해탈하면 그 수미산을 넘는 그 무수히 많은 업이, 업장이 왕창 이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과거나 미래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 속에서만 허망하게 망상으로만 있습니다. 진실은 딱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본질은 과거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업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죄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눈앞에 10년 전에 죄 지은 사람도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착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지금 여기서 한 마음 어떻게 일으키냐가 무수히만 업장도 다 소멸시킬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삶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을 써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마음 하나 움직여서 내 과거 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일체 중생의 죄업을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일체 중생이 지은 모든 업장을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일체 중생이 따로 없거든요. 일체 중생이 바로 내 마음 하나거든요. 그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동시에 해탈하는 거예요. 동시에 업장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아, 이 공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 공부는 해서 깨닫고 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추고 있는 거, 다 쓰고 있는 거. 전혀 드러낼 것이 없어요. 티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뭔가가 없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갖추고 있구나, 누구나. 누구나 정말 액면 그대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게 코 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수하다 어떻게 코를 안 만질 수 있어요? 세수하면 자동으로 코를 만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쉬운 게 깨달음이다.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그래서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깨달음을 뭐 대단하다고 여기고 뭔가 어마어마한 걸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엄청난 남들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다 외도다, 사이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딱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삼라만상 전체를 만들어냈어요. 삼라만상 전체가 온 우주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공정영지한 우리의 이 본성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걸 왜 깨달음이라고 이름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다 갖추고 다 쓰고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부예요. 이것이 온 우주 전체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나를 깨닫는 것이면서 동시에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하나가고 전부고 전부가고 하나예요.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 눈앞에 목전에 삼라만상 전체가 일시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저 앞바다에 있는 물을 바닷물을 다 삼키고 나면 삼키고 오면 알려주겠다. 저 앞바다에 물을 어떻게 한 입에 삼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 앞바다 물만 한 입에 삼키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삼천 대천세계를 그냥 꿀꺽 삼킬 수가 있고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죽도록 도망갔는데 보니까 부심 손바닥이잖아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삼천대 손오공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이 마음 하나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워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되는 공부이고 이거는 유일하게 바보 천치도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세상 공부는 불가능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운동신경 좋은 사람만 운동회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음악적 신경이 타고난 사람만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이거는 이 마음 공부만은 바보 천치에서부터 똑똑한 사람 차별 없이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누구나 갖추고 누구나 지금 쓰고 있고 누구나 깨달아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자신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가장 할 일이 없는 공부예요. 그냥 법문 듣다가 깨닫는다는 게
그냥 듣다가 깨닫는다니까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 대단한 것을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 얘기를 하면 차마 믿을까? 이걸 정말 믿고 따라올까? 그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미 누구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불이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둘이 아니다. 즉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는 거예요. 지금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면 보는 것, 들으면 듣는 것,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견문각지 그대로가 법이에요. 근데 이 그대로를, 있는 이대로를 내 식대로 자꾸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평생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걸러서 보는 것만 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식대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분별이 다 있잖아요. 자기 켜켜이 쌓인 자기 생각, 자기 분별망상, 자기 업장덩어리, 그게 자기 머릿속에 꽉 들어차서 먼지가 그냥 둥근 거울을 켜켜이 오염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A라는 연예인을 보고 이미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해요. 저를 보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아는 법상스님이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거, 소화하는 게 다 달라요. 100% 다 다릅니다. 그거 왜 다르겠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해석해서 들으니까, 내 과거 배워왔던 업식을 가지고 걸러서 내가 소화되는 것만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어요. 있는 그대로 실상은 그냥 하나의 죽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법상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원수만큼 다른 존재가 지금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게 정견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의 첫 번째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부처가 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보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괴로움이 연기되고 육도 윤회가 눈앞에서 연기되고 업장을 소멸시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삶과 죽음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삶과 죽음에 떠다니는데 모두가 제멋대로 꾀를 부리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이 아르마니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생각을 해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 자기식대로 자기마다 꾀를 부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되게 놀라운 말인 게 삶과 죽음에 떠다니는 까닭이 뭡니까? 즉 내가 나고 죽는 까닭이 뭐냐? 분별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이유, 죽는 이유가 자기 마음 때문이에요. 자기 중생심.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생사는 실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연기된 거예요. 실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태어남도 만들고 죽음도 만들어내요. 이 몸이 죽고 나면 내 마음이 괴롭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기서 딱 깨어나면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해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이에요.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죽는 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나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나라는 존재는 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꿈속에서, 꿈속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는데, 꿈속에서 이 꿈 전체가 내가 꿈꿈이잖아요. 이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의식으로 꿈을 만들어냈잖아요. 펼쳐냈잖아요. 꿈이라는 세상을 확 펼쳐내놓고 나서 꿈속에서 이 등장, 꿈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전체가 난데, 그 안에서 특정한 한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며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아, 이 나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 꿈 전체가 나였구나라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나지.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나지. 이 허공성으로의 이 우주 전체가 텅 비어서 그 무엇이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되는 일체 모든 삼라만상의 배경, 바탕으로 언제나 늘 한결같이 있는 이 근원적인 있음, 이것이 나의 본성이지.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가 내 본성이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각자 자기 몸, 나는 제일 가까운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창조한 거예요. 생각으로. 이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오온의 생사를 보고 내가 생겨나고 내가 죽는구나 라는 허망한 망상, 망상심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걸 생멸심이라고 불려요. 생사심,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허망한 마음.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생사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냐 그랬더니 육조 해능 스님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다 괴로울까요? 죽는다고 무조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사람을 나와 얼마만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얼마만큼 내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내일처럼 괴로울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무조건 괴로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모기를 딱 죽이면서 쾌감을 느껴요. 드디어 잡았다 하고. 죽음이라고 무조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인연을 맺으면,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와서 심각한 괴로움의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다가오기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떠다니는 까닭은 모두가 제멋대로 꾀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분별 망상하기 때문입니다. 망상심, 생각, 번뇌를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겨서, 돈이 쫙 생겼으니까 행복하고 돈이 없으니까 괴롭다, 이게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괴롭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괴롭죠, 당연히. 돈이 몇 억이 날랐다, 괴롭죠, 당연히. 근데 그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돈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돈을 탁 날렸는데 이 현실을 불이법으로서 이 현실을 확 받아들이면, 불이법을 깨닫는 사람은 돈이, 내가 한 10억 있다가 10억을 탁 날렸어요. 10억 있을 때도 지금 이대로가 나고 10억이 없을 때도 지금 이것이 이대로의 삶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게 하나예요. 부중불감,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10억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몸이 힘든 일도 있고 몸이 가벼운 일도 있었는데, 10억이 날린 이후에도 똑같아요. 배고픔 밥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배부르고, 목말라면 죽을 것 같고,
제가 한여름에 산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뭐 10억, 100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대병 하나만 나한테 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3 되기 직전에 고2 겨울방학 때 혼자서 한겨울에 구두 신고 산을 처음 가봤어요. 구두 신고 청바지 입고 산에 올라갔다가 눈이 막한길 와서 그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산속에 파묻혀서 길이 없어졌어요. 눈 때문에. 그런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죠. 왜냐하면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은 올라가다 보면 매점이 많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길을 못 찾고 막 죽을 것처럼 괴로운 상황에 산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오후 한 두세 시 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탈해 버렸습니다. 뭘 해탈했냐면 그 올라간 목적이 뭐였냐면 고3 수험생이 돼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마음을 다지기 위해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내 성적 꼴찌가 돼도 좋고 대학교를 안 가도 좋다. 대학교 이게 뭔 대수냐? 내가 살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만 갔으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원이 없다. 공부까지가 그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일단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아 있음이. 그냥 막 내려가다가 어느 절을 만난 거예요. 절을. 그 절에 갔더니 막 거의 죽을 것 같이 막 얘기를 했더니 떡이랑 막 먹을 게 없다라면서 떡을 주시고 라면이라도 이랬더니 라면을 막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그 떡과 라면을 먹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야 부처님이 나를 살렸구나. 제가 부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재산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 간단한 거, 물한 모금 하나가 10억, 20억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사람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잖아요. 협박하고 진짜 죽일 것 같으면 어때요? 전 재산이라 다 주겠다라고라도 풀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는 항상 세상이 괴로우면 상황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상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 부자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그게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래왔지만 사실은, 진실은 상황이 주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상황을 바뀌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꾸면 모두가 해결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괴롭게 내 스스로 조작해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조작해낸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전부 다 벌게 벗고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뭐한 10억을 벌고 나니까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10억 재산가가 나라고 생각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으로 인연 따라 어쩌지 하다 보니 갑자기 10억이 내 앞에 있었던 거에 불과해요.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잠깐. 언젠가 반드시 갈 거거든요, 그거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있다가 갑자기 9억이 날아가니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로
내 재산의 반을 날렸다면서 한 6개월을 식음을 전폐하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얼마를 날리셨는데 그랬더니 한 8억을 날리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한 16억 계셨나 보다 이렇게. 그러면 8억을 날렸는데 나머지 한 8억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8억 가지고 야 그래도 남은 8억이 남지 않았느냐 하고 6억, 8억 날린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 7, 8개월 걸리더라고요. 7, 8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두 내외분이 막 괴로워서 너무 일도 다 그만두고 너무 괴로워하는 시간을 한 7, 8개월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8개월쯤 지나가지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어? 이제 조금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어차피 이제 끝이구나. 그건 이제 나에게 올 수 없구나. 나와 안녕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이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서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건 이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휴 그냥 죽을 것 같더니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시 시작해 봐야죠. 이러더라고요. 불이법을 모르니까 8개월이 걸려요. 8개월이. 근데 그 8개월 동안 몸 버리고 병 나서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아파하고 부부싸움도 맨날 하고 자식한테도 막 화도 내고 그러면서 지옥처럼 8개월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닙니다. 8억을 날렸는데 곧장 지금, 곧장 지금, 오케이, 인정, 날렸다, 오케이. 아, 난 아직 8억이 남았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8개월, 1년씩 걸려요. 그 8개월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그동안 16억이 내 재산이야 라는 이게 나야 라고 동의시했던 그 마음을 이제 8억만 나야 라고 내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집착을 내려놓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이죠. 시간만 걸린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괴로워했잖아요. 몸에 병도 났고. 반드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에 이렇게 늘 그 머릿속으로 되뇌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 명상이랄까요? 공의 명상. 본래 우리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왔어요. 태어날 때 그냥 벌거벗고 왔잖아요. 죽을 때 똑같이 온 것처럼 돌아가요. 와서 사는 동안 잠깐 돈도 갖다 가져 놀고 뭐 옷도 가져 놀고 뭐 차도 가져 놀고 다양하게 그냥 가져 노는 게임을 하다가 소유라는 게임을 하다가 죽을 때 되면 다시 이 게임 끝내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겨났을 때도 그게 진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집착했을 뿐이죠. 아집으로 내 것이다 라고 집착했을 뿐이지 내 거는 없어요. 자식 내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내 거 아니에요. 사람도 내 게 아니고 돈도 내 게 아니고 내 몸도 내 게 아닌데요.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서 무슨 게임을 했느냐? 이게 내 거를 만드는 게임을 한 거예요. 실제는 내 게 아닌데 요거 요거 요건 내 거 범주화해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제일 저 어이없었던 것이 저 사람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땅에 금을 긋고는 내 땅이라고 한다. 이게 제일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 돼지를 이 진리에 진리라는 이 돼지 자체를 이걸 어떻게 금을 거놓고 이걸 돈으로 사고 팔고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진짜 내 거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사람 것이 될 수 있지? 땅이, 하늘이, 구름이 이게 어떻게 사람 것이 될 수가 있지? 인디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집착의 게임, 이게 진짜 내 거야 라는 게임을 강렬하게 동일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렬하게 집착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너질 때 괴로움도 이 집착의 크기만큼의 괴로움의 크기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 돈과 나를 200% 내가 집착했으면 그 200%를 내려놓는데 또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죠. 그런데 놀이하듯이 세상에 왔다가 놀이하듯이 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산다면 내가 무엇이든 가지고 놀면 돼요. 돈도 가지고 놀고 사람과 사랑도 하고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소유하는 놀이를 즐기며 살면 돼요. 언제까지? 제한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만 가지는 놀이, 버리는 놀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벌고 내 거야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 버는 거예요. 내 거야라는 생각이 과도하게 동일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베풀어야 할 때 마음껏 베풀 수 있어요. 베푸는데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베푸는 사람은 지혜가 그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거다라고 집착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 베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괴로움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었다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큰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떨어져 봐야 뭐 괴로움도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아요. 또 사람에게 동일시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랑이 돼야 돼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갈 때 과도하게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심지어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 사랑이 멀어졌다고 자살시도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거일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집착했을 뿐이지,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집착했을 뿐이지 어떻게 내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망상 부린 거지, 꾀를 부려서 취사간택한 것일 뿐이지. 근데 그게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사랑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사랑을 고백하지만 차이면 어쩔 수 없다, 두 번 세 번 도전은 해보지만 아니면 오케이 쿨하게, 돈도 최선을 다해 벌지만 안 벌리면 오케이 무엇이든 가볍게 과도한 집착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취하고자 집착하고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본래 허망하다,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한번 이런 명상을 해보세요. 이제 공의 명상, 즉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다 사라졌어요. 내 아내, 내 자식이 나와 이혼을 하고 당신 싫다라고 떠나갔어요. 나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용납이 될까요? 수용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홀홀단신 그냥 홀로 있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공의 명상을 하고 보면은, 또 제 비유로 하면 안 돼요. 마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걸 얘기를 했더니 딱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자유로운데요? 와, 정말 자유로운데요? 제로, 난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장 밥을 못 먹겠으면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서 당장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여행, 나는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지는 저 시골에 가서 허름하게 농사나 짓고 살면서 마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너무 괴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로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공의 명상을 하라고 시키면 막 괴로워 죽을 것처럼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포기 못한다.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걸 어떻게, 내 생각으로도 나는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생각으로도 못 놓겠습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걸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뭐 출가 명상이나 죽음 명상 같은 걸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상당수가 오케이 하고 자유로워요. 마음으로. 그런데 끝끝내 나는 죽어도 출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거 어떻게 버리고 출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집착의 크기예요. 그 집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 순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내가 먼저 가든 그것이 먼저 가든 항상 그것과 이별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평소에 공적 영지한, 본래 공적한, 본래 자기 마음자리가 본래 텅 비어서 공적하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있다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세상에. 이 몸은 본래 허무해서 진실이 아니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고 분별하겠느냐. 이 몸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서 몸에 막 치장하고 몸에 돈을 들이고 막 몸에 늙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거나 몸에 막 투자해야지 어느 정도는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밥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몸을 잘 유지를 해야 내가 마음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임시 보관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 오는데 이틀만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좀 돌봐줘 이러면 이틀 동안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줘야죠. 너무 예착할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이틀 있다 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잘 돌보다 돌려줘야 되듯이 이 몸뚱아리도 잘 쓰다가 돌려줘야 될 거예요. 본래 왔던 곳으로, 본래 왔던 자리로. 누구나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허망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가는 거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것이지. 내 거면 잠시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잠시도 이게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공기가 들숨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전부 다. 몇 분만 공기가 사라져 보세요. 우린 다 죽어요. 물이 없으면 머지않아 죽어요, 다들. 햇볕이 없어도 그렇고.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공기 하나만 싹 빼놔도 바로 죽을, 금방 바스라지는 이런 허망한 몸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연기로서 도와주니까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인연 따라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 어떻게 독자적인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없습니다. 이 온 우주 전체가 감사하게도 너무나 고맙게도 적재적소에서 어떤 것은 공기로, 어떤 것은 물로, 어떤 것은 밥으로, 어떤 것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옷으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해 주니까 그 도움으로, 그 덕분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잘나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잘라도 살 수 없어요. 이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나지. 온 우주 전체가 연기로서 도와주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허무해서 진실이 아니에요. 몸만 진실이 아니라 마음도 진실이 아니에요. 온이 진실이 아니라 온은 허망한 거예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허망한 것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헤아릴 자리가 없어요. 헤아리는 게 바로 중생심이거든요. 근원으로 딱 돌아가면 뭐가 진짜 나냐? 진울 스님, 우리나라 유명한 큰 스님이시잖아요. 진울 스님 표현해야 한다면 공적 영지심, 이게 진짜 본성이다. 진짜 참나다. 공적, 텅 비어서요. 공적해요. 본래 실체가 없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빈 공적한 가운데 인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있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잠깐 있는 것처럼 삼라만상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꿈처럼. 근데 실상은 텅 비었어요. 공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도 공적하고 마음도 공적하고 느낌도 공적하고 생각도 공적하고 의지, 의식 다 공적해요. 분별도 공하고 다 공해요. 다 공한데
그 공한 줄 아는 그놈은,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낼 때다 자기 식대로 저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성이 딱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면, 공적영지심이 딱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면, 공적영지할 때 영지가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분별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 그래서 지관, 정해라 그래. 지관, 멈출지, 분별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걸 본 마음, 본심이라 그래요. 그걸 알아차림이라 그러고, 깨어있음이라 그러고. 그 마음을 고경, 옛 거울, 거울과도 같다 그래. 맑은 거울과도 같다. 여러분에게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은 어떠냐면, 거울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은 세상 만물을 그냥 그대 있는 그대로 비추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거울 앞에 똥이 오면 똥을 비추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비추고,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비추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을 비춰요. 시든 내색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비추는 것만 해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대로 비춥니다. 여러분 눈앞에 제가 오면 저를 그냥 그대로 비춰요. 근데 여러분 저를 비춰보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아, 법상 스님이구나. 아, 어떠어떠한 스님이구나. 이건 자기 생각이 분별망상으로 저를 조작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모양으로 저를 기억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기억된 법상 스님이 진짜 법상 스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법상 스님이지, 그건 진짜 법상 스님이 아니에요. 내 분별심이 만든 거죠. 진짜 법상 스님은 어디 있어요? 거울과도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탁 비쳤을 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게 되잖아요. 거울 같은 마음으로 비추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분별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거울의 마음으로, 이건 뭡니까? 죽비하면 그건 벌써 분별이죠, 그죠? 막대기 분별이죠, 그죠? 긴 거, 이것도 분별이죠? 말 한마디 끝낼 수 없지만 이건 확인돼요, 그냥. 저를 보자마자, 아, 법상 스님, 아니면, 어떤 스님, 아니면, 뭐 남자 스님, 아니면, 이 전부 다 분별이죠.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분별이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스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못본 사람이 저를 딱 보면, 저를 아프리카에서 스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못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라도 첫 번째 자리에서 저를 비춰요. 제가 저라는 존재를 딱 비춰내요, 먼저. 근데 분별이, 여러분과 그 사람의 분별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스님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그냥,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이 저를 보든, 여러분이 저를 보든, 갓난아기가 저를 보든 똑같이 비추는 게 하나 있죠. 분별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도 제가 딱 나타나면 제가 나타났음을 안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보고 알아차린단 말이죠. 여러분도 보고 알아차리고. 저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저를 옛날에 봤든 안 봤든,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냥 비추는 건 똑같잖아요. 갓난아기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도 있는 이첫 번째 자리 거울과도 같은 마음. 그거는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이죠. 거울은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으니까. 이첫 번째 자리에서 삶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요.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보고, 분별 없이 보고,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분별 없이 들어요, 또. 소리가 들리면, 분별은 소리 듣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건 무슨 소리구나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지기 이전에 그냥 그 소리를 듣는, 분별 없이 듣는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고, 맛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건 분별이고, 그냥 맛을 본다는 사실을 저절로 아는 그 마음이 있어요. 감촉하면 감촉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의 내용물은 상관없이 생각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 살아있음이, 이 있음이, 이 근원적인 생명력이, 이 감각이 알아차려지잖아요. 이 살아있음? 이 자리는 다르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거울과도 같이 비추는 마음은 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뭐 순수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의식은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의식인데, 순수의식,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 그 마음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곧장 우리는 버려버리고 곧장 두 번째 자리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은 왔다 가는 생멸심이에요. 집착할 바가 안 돼요.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으로 돌아가, 이 거울과도 같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어요? 헤아릴 내가 없어요. 헤아리는 건 다 망상, 인연 따라 망상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헤아릴 내가 따로 없어요. 있음과 없음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이니 망령된 마음으로 애써 헤아리지 말라.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다 하거나 없다 거나 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실제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내가 의식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어떤 꽃이 피었는데 내가 그 꽃에 관심이 없으면 그 꽃은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 제비꽃을 본 이후로 자연이 갑자기 제 안목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발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꽃들이 이렇게 지천으로 피어 있는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20몇 년 만에 비로소 알았어요. 그전에도 저는 인생을 살았죠. 20년 넘게. 근데 저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경이로운 꽃들이 없었어요. 제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 그런 것이 세상에 없었다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다 모르는 사람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법회 끝나고 앉았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절에 처음 왔는데 어떤 보살님이 혹은 어떤 노보살님이 오늘 처음 왔어요? 하고 물어보고, 네 이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기특하네 이러면서, 이것도 해보세요, 뭐 이런 공부도 해보세요, 뭐 유튜브도 들어보세요, 뭐 아니면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서, 화장실은 저기 있고 들어가면 커피도 뽑아 먹을 수 있고 이래저래 하나하나 알려주더라. 그러면서 그분하고 친하게 돼서 저를 자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인연을 맺는단 말이에요. 도반의 인연을 맺는단 말이에요. 도반의 인연을 맺기 전에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없었는데, 도반의 인연을 맺음과 동시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탄생한 거예요. 그때 있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음을 내가 만들어요. 이 세상에 다 있지만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창조된 것만, 내가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만 내 인생에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허망하게 자기 창조예요. 자기 창조. 진짜로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내 식대로 창조해서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남편, 내가 만든 자식, 내가 만든 남편을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식과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여요. 나에게 매력 없는 남편인데 다른 여자에게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비유가 좀 그런가?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황령산, 금련산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동네 뒷산인데, 제가 올랐던 무수히 많은 산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정상에 올라가서 이 바다를, 또 도시를, 이런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내 식대로 만들어진 산이고 여러분 식대로 만들어 놓은 부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산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맨날 여기 사니까 모르시지만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아름다워요. 진짜. 어제도 지난주에는 어디죠? 저 암남공원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그 무슨 해수욕장이죠? 송정 해수욕장인가?
송도 해수욕장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어제는 또, 기장 쪽에 바닷길을 한참을 걸었는데, 야, 정말, 이 아름다움을 늘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참, 얼마나 좋을까.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또그 위에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구름을, 떨어져가는, 낙조를 고개를 들은 채한 5분, 10분 이상 바라본 적이 나이 들어서 좀 계신가요? 어릴 때는 많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 어릴 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늘을 한 5분, 10분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분별 없이 무견히 바라보고 있을 때, 바다를 그냥 무견히 바라보고 있을 때, 떨어지는 낙조, 떠오르는 햇살을 무견히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삶의 기쁨이 내 인생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알기 전에는, 자연은 꽃놀이를 간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꽃놀이를 가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간다? 어른들은 참 희한해. 단풍경을 왜 가는 거지? 그랬어요. 저에겐 없었던 거죠, 그게. 근데 제 인생에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는 1년 365일 항상 언제나 주어지는 선물이 매 순간 주어져요. 삶 자체가 놀라운 선물처럼 주어져요. 비가 오면 주룩주룩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고요. 흐린 날은 흐린 날을 경험하는 게또 선물이에요. 화창한 날은 화창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이 매 순간 주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이 내 눈앞에 항상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뜨고 버젓이 보면서도 못 경험해요. 눈뜨고 바닷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머릿속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일 어떻게 하지? 그 생각과 함께 있어요. 그 있는 그대로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자연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버젓이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며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경이로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이처럼. 그러니까 정토가 어디 딴 데, 극락세계가 서방 정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면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정토가 돼버려요. 내 마음이 분별 망상에 치달으면 여기가 중생 세간에 오염된 중생 세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있음 없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있다 자기가 만든 거고, 불행한 인생이 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외부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외부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망령된 마음으로 애써서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의 몸은 허공과 같으니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이 몸은 텅빈 허공과 같아요. 번뇌가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번뇌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지, 그 번뇌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걸 내 생각이라고 집착해요. 내가 돈 벌어야 돼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못 벌면 내가 돈못 벌었다고 생각하고, 돈 벌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외로우면 내가 외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인연따라 외로운 느낌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따라 생각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따라 부자라는 생각, 가난하다는 생각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따라 성공했다는 생각, 실패했다는 생각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인연따라 왔다 가요. 기독교였던 사람이 불교가 될수 있죠.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되거나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가 될수 있어요. 가치관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낀 감정, 생각 달라집니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온바 없이 왔다 간 바 없이 가요. 어디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요. 의지하는 바가 없어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다 사라집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지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져요. 의지하는 바 없이 감정, 느낌도 인연 따라 생겨난 바 없이 온 바 없이 왔다가 간 바 없이 가요. 이 소리가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생각을 따라가면 손에서 왔거나 죽비에서 왔겠지. 손을 뒤져보세요. 소리가 있나? 죽비를 뒤져보세요. 여기 소리가 있나? 뜯어봐도 소리가 있나? 없어요. 인연을 화합해줄 때 온 곳 없이 왔다가 간 곳 없이 가버렸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가 온곳 없이 왔다 간 곳 없이 간 것처럼 내가 생각을 일으켰던 모든 생각들,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 실패했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의지 없이, 의지하는 바 없이 그냥 허망하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나는 못났어, 난 능력 없어, 나는 별 볼일 없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자기가 생각한 자기 망상이에요. 그러한 내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지리라. 다만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지 아무 마음도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 좋습니다.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얻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걸 얻지 않으면 안 돼라는 집착, 내가 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것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되면 좋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게 돼야지 하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돼야 돼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생각 이면에, 생각은 내 번뇌망상 분별심이잖아요. 생각 이면에 공적영지한 진짜 참마음이 있잖아요. 참마음은 삶이 그대로 참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말고 삶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나와 하나인 삶이, 나와 지금 이대로가 바로 삶이고 이대로가 하나잖아요. 둘로 나뉘지 않는 이 하나의 진실. 그럼 뭐가 이 하나의 진실이에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괴로운 그 일이 이 하나의 진실이에요. 생각은 그 괴로움이 생기면 안 돼라고 해서 괴로워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실을 믿으면 괴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이 이대로의 불이법의 이삶 자체가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괴롭다라고 속삭이지만 나는 괴롭지 않아요. 진실은 괴롭지 않아요. 삶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삶을 완전히 허용합니다. 왜? 삶이 진실이니까, 생각이 진실이 아니고 있는 이대로가 진실이니까, 해석하기 이전, 해석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다고 지멋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왕창 벌었으니,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벌었으니까 난 행복해라고 생각은 막 속삭이겠죠? 행복해 하겠죠? 근데 로또 당첨됐기 때문에 돈을 막 쓰다가 더 거지가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좌절했는데, 절망했는데, 그래서 생각은 괴롭다라고 막 속삭이는데, 삶의 진실은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절망이 지금의 이 성공을 가져오게 만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즉, 생각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몰라요. 생각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자리에 있으면 몰라요. 아는 거는 이 생각이 안다 모른다 하는 건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 자기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진실은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불이법의 진실, 무분별심의 진실, 반야지혜, 불심, 이 법으로 바라보면 그냥 삶 자체가 진실이에요.
삶을 믿을 뿐, 삶을 따를 뿐, 목전의 진실을 따를 뿐, 허망한 망상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생각으로 바라거나 구하지 않게 돼요. 생각으로 바라거나 구하더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믿진 않아요. 진짜라고 믿지 않고 집착하진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합니다.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행합니다. 바보같이 그냥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초기 불교 부처님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정진해라, 게으르지 마라, 방일하지 마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집착하지 않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다만 집착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모든 걸 내맡겨요. 삶에, 진리에 내맡깁니다. 나에게 본래 갖춰진 진리에 완전히 내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사는 것이다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맡겨보세요. 그냥 맹목적이란 말은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생각 너머에 턱 내맡기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왜? 본래 내가 부처니까. 본래 내가 부처 자리에 내맡기는 거예요. 모를 뿐인 자리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는 건 중생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100% 주어져 있어요.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100%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대로라는 삶의 진실, 삶이 바로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가 바로 부처니까 이 부처가 100% 드러나 있잖아요. 보면 보고 들으면 들리고 다 할 줄 알잖아요. 분별하지 않더라도 보여요. 분별하지 않더라도 들리고 할 거 다 해요. 분별도 일이에요. 분별도 이 마음의 일이에요. 본래직 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을 자꾸 중생으로 가둬놓지 마시고, 자꾸 나는 중생이야 라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가두지 마시고, 부처로서 매 순간 부처로 그냥 지금 당장 사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부처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로 사는 거예요. 본래 지금 부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